하영이는 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선택했을까? 첫 번째. 하영이는 왜? 면역력을 위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환절기에는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감기도 걸리시고 막 골골대시고 막 이러는데 저는 1년에 감기 한번 걸릴까 말까 하거든요. 건강 체질이다. 이게 진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어가지고 제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비 세포가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역력 저하거든요. 우리가 콜라겐이 면역력에 도움을 주면 당연히 좀비 세포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콜라겐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건 면역 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의 기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세포도 역시 콜라겐이 그 주변에서 잘 지켜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콜라겐 자체가 또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암의 전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생체 방어 기전 같은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요즘은 속속들이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충분해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 또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